안녕하세요. 오늘은 아삭아삭 시원한 오이고추를 사용해서 오이고추 김치를 만들어 볼게요. 오이고추는 다른 고추보다 채즙이 풍부해서 딱 씹었을 때 엄청 개운하고 시원한 느낌이 나는 고추예요. 이 오이고추를 사용해서 김치를 만들면 여름에 딱 어울리는 김치를 만들 수 있답니다. 오이고추를 깨끗하게 씻고 고추 꼭지를 깔끔하게 잘라주세요. 완전히 떼어버리면 안에 시원한 채즙이 다 흘러나와 식감과 맛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이에 지저분한 부분만 잘라 깨끗하게 만드는 게 좋아요. 오이고추에 칼집을 넣어 배를 가릅니다. 배를 가르고 입부분에 0.3, 0.5cm 정도 칼집을 넣으면 씨를 뺄 때도 쉽고 안에 속 채울 때도 가정이 쉬워져요. 씨를 수저로 파내서 속을 깔끔하게 만들어요. 밥 수저보다 좀 작은 수저를 사용해야 훨씬 잘 빠진답니다. 오이고추는 얇은 것보다 통통한 것 사용해야 오동통 먹음직스러운 오이고추 김치를 만들 수 있어요. 물 2리터에 소금 3스푼 넣어 소금물을 만들고 손질한 고추를 퐁당 넣어 30분 절이세요. 오이를 절이는 동안 속재료를 준비할게요. 양파 70g을 얇게 채 썰어주세요. 채 썰고 3등분 해서 토막 냅니다. 부추 100g을 1.5cm 길이로 잘라주세요. 쪽파 40g을 1.5에서 2cm 길이로 자릅니다. 무 130g 최대한 얇게 채 썰고 1.5에서 2cm 길이로 자릅니다. 사과 100g을 얇게 채 썰어 무와 같은 크기로 잘라주세요. 30분 절인 고추를 건져 체에 받쳐 두세요. 양념 만들기 전 새우젓을 가위로 짧게 잘라서 준비해 두세요. 매실청 4스푼, 멸치 액젓 2스푼 반, 새우젓 1스푼, 다진 마늘 듬뿍 1스푼, 다진 생강 반스푼, 설탕 1스푼 반, 고춧가루 6스푼 반 넣어 양념을 만들어요. 썰어둔 양파, 무, 부추, 쪽파, 사과 넣어 버무려 주세요. 깨넣고 섞으면 오이고추에 넣을 속이 완성돼요. 오이고추를 벌리고 속을 채워 넣어줍니다. 헐렁하게 채우는 것보다 꽉 채우는 게 보기도 좋고 맛도 좋아요. 오이고추는 만들어서 바로 냉장고에 넣고 하루 지나고 나서부터 드시면 되는 김치예요. 아삭아삭한 식감과 매콤한 속재료가 입안을 청량하게 만들어주는 오이고추 김치. 입안에 팍 터지는 시원한 맛이 여름에 딱 어울리는 김치랍니다. 식탁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오이고추 김치 레시피는 여기까지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